할렐루야. 오늘 목사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걸치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할 것이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말할 것이며, 어미,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저 물러가라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유대인들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좁은 문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도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좁은 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28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작 밖에 내쳐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또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삶이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의지도 생각도 모두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외에 그 어떤 문도 존재하지 않음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우리가 그와 함께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선행이나 또 나름대로의 규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열심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본문은 헤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중지하지 않고 마치 불도저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처럼 생명을 다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다가오는 난관을 피하기보다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엔 적당한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적당한 기준으로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자를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모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만족하기보다 비록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